잘 다녀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주, 3주 정도였죠? 3주. 네, 2주 있었어요. 2주. 어. 네. 2주 동안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공연 겸 네. 출장 겸 그리고 그렇죠. 뒤에 이제 여행 일정 붙여서 맞아요. 파리에 좀 있다가 그리고 니스 가시고 니스 갔다가 파리 얼마나 있었죠? 처음에 4일 있고요. 처음에 4일 그리고 니스 갔다 다시 11일, 돌아와서 나온 건가? 네, 11일 동안 니스 네. 있었고 또 4일 다시 파리에 있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18일? 14일 14일 있었어요. 14일? 네, 14일 어. 딱 14일 그렇군요.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그 파리에 있는 날과 이제 니스에 있는 날이 겹치잖아요. 하루씩. 아, 그래서 네,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공연을 먼저 하신 거죠? 네, 파리에서. 들어가자마자 어. 일했죠. 어. 공연 이틀 동안 공연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니스부터가 그런 본격적인 휴가였던 건가? 네, 맞아요. 어, 그렇구나. 어때요? 니스는 저 남프랑스는 가본 적이 없어 갖고. 진짜 좋아요. 아, 그래. 어떤 느낌이? 좀 대자연이야? 아니면 뭐 일단 거기가 꼬띠다지르라고 해 가지고 어, 꼬띠다지르? 네. 꼬띠다지르는 그 말 자체가 그 잿빛 해안 아,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가 전부 다 칸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나코까지 전부 다 그런 이제 뭐랄까? 바다 색깔이 어, 영롱합니다. 아, 영롱이요. 잿빛인데. 네, 영롱합니다. 이게 반짝반짝한 영롱해? 게. 네. 어. 이게 낮에는 햇볕에 윤슬이 비치잖아요. 그 색깔 자체가 이렇게 비치면서 그게 이렇게 어. 영롱하게 보여요. 정말. 어, 영롱한 잿빛이라니 되게 충격적이네요. 네, 한번 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꽃 직접 꽃다지로? 꽃다지로. 어. 그리고 해질 때도 진짜 어. 멋있고요. 어.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수평선이랑 지평선을 잘 볼 수 있어 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여유로운 것 같고 어, 나만 바쁘게 산 것 같고 그치 해외여행 가면 딱 그런 느낌 들잖아요 어. 맞아 근데 한국 들어오면 또 똑같아져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정말 딱 여행 가면은 하, 그래 이렇게 평소에도 좀 여유를 찾고 정말 살면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러다가 들어오면 또 다시 그냥 막 이제 열심히 살 어, 바로 치이고 맞아요 늘 그거의 반복이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파리로 돌아왔는데 파리에서 파리에 이제 제 아는 지인이 거기서 가이드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먹었던 이제 프랑스 음식들이 맛이 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했는데 홍합탕 같은 게 있는데 네. 와인에 끓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홍합이랑 좀 달라요.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걸 왜 먹어야 했거든요. 홍합이니까. 그치. 우리 발이 치잖아. 우리는 사실 그냥.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홍합은 그게 그 진짜 홍합이 아니고 담치 약간 이런 거잖아. 네, 그렇죠. 어. 홍합인데 홍합을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네, 그것도 맛있었고 그리고 농어. 농어. 네, 농어 이렇게 그 소스 해가지고 먹는 것도 어. 맛있었고 달팽이 요리도 맛있었어요. 어 에스카르고도 드셨군요. 네,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다음 시간에 우리 프랑스 미식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마하 어쿠스틱 기타 스토리아 1, 2, 3 순서대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거 처음 등장한 라인이라 저희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스토리아 당신만큼 특별한 기타 스토리아를 만나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 브랜드 소개 페이지에 왔습니다. 스토리아는 어쿠스틱 기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스토리아는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여기까지 좋았어. 내가 일단 그렇구나 해서 그 다음 문장 보고 내가 빵 터진 게 한 단계 높은 인테리어를 구성하세요. 아니 악기를 팔면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인테리어게 나 너무 웃긴 거야. 약간 이걸 보는데 아니 얘네 지금 뭘 만들어서 갖고 온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알겠어. 의도는 알겠는데 이쁘다 이거지. 어 근데 악기면 그래도 악기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사운드와 뭐 초심자가 뭐 치기 좋은 이런 거 말고 대뜸 인테리어부터 얘기하니까 인테리어 소품으로 팔겠다 이거야 지금 이걸. 한 단계 높은 인테리어를 구성하세요. 당신의 일상에 기타가 스며들도록 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창의성을 자극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말 좀 예뻐요. 딱 봤을 때 이런 상판의 느낌도 그렇고 이게 집에 딱 있으면은 고풍스러운 어떤 그런 가구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묻어날 것 같은 그런 내추럴하고도 아주 감성적인 디자인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스타일의 기타예요. 특히 이제 마감이 세미글로스니까 사실 세미글로스인데 거의 그냥 무광에 가까운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그 인테리어에 다양한 종류의 인테리어에 어떤 인테리어랑도 튀지 않게 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뭐 글로스거나 화려하거나 뭐 바인딩이 많거나 이러면 이제 또 인테리어에 따라서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런 샴페인 골드 이런 것들 브라스와 뭐 이런 헤드머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주적으로도 좀 초심자들을 타겟팅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테리어 소품 그러면서 초심자가 좀 치다가 언제든지 치기도 꺼내서. 편하고 치기도 편하고 치다가 그냥 안 치고 냅둬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의 뭐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대인의 니즈를 되게 적당히 공략을 한 거지. 적당히 뭐 공략한 치기도 거. 편하고 그렇지, 그렇지. 치다가 냅둬도 예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접근을 하는 거죠. 보통 왜냐면 우리가 이제 초심자들에게 추천해주는 연주가 편하고 입문하기 좋은 그런 기타는 딱히 예쁘진 않거든.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예쁜 거에 집중해서 만들면 딱히 초심자가 치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 두 개의 교집합을 이번에 잘 생각을 해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초심자가 치기에 가격대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렇죠. 중가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너무 처음 기타를 그렇게 막 싸진 않아요. 막 뭐 입문용이라고 해서 야마 입문용 뭐 30만 원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맞아요. 정도는 아니고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스펙들이 좀 고급 스펙들이 있으니까 가격은 50만 원대입니다. 54만 9천 원이고 1, 2, 3 스펙 다른데 세 개 다 54만 9천 원이고요. 다 같은 동일한 가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두 가지의 기능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가격대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편안한 연주감은 일단 스케일이 좀 짧고요. 이게 25인치 스케일이에요. 634mm. 짧아요. 네, 짧은 스케일. 그리고 크기도 콘서트 바디로 좀 컴팩트하게 치실 수가 있고 넥? 전장 맞아요. 전장이 102cm에다가 이제 두께가 104mm가 나오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치셔도 큰 맞아요. 부담이 없으면서 그렇다고 또 미니 기타 피지컬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프레 티툴레 78 뭐 준수합니다. 너트너비 43 이건 뭐 핑거 스타일 전용 뭐 44.45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앰프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게 또 하나 맞아요. 이제 메리트예요. 그래서 야마하의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받는 아 근데 그거 THR 앰프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예쁘잖아요. 앰프. THR 앰프랑 이거 딱 갖다 놓으면은 안 쳐도 그냥 예쁘다. 이쁘다 느낌. 진짜. 그 약간 그 마샬 그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네네 맞아요. 그래서 THR이랑 요거를 같이 놓고 스토리아를 같이 놓고 쓰시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 소품. 어허. 그 정도. 근데 언제든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은 초심자 전용 기타.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안쪽에 그 마감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놨을 때도 이렇게 안에 보면 오 예쁘다 이런 느낌. 지금 이거는 그쵸. 좀 분칠을 좀 청회색? 약간 그런 푸딩딩한 맞아요, 회색. 맞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잿빛. 잿빛.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두 번째 시간에 약간 푸른 빛이 좀 더 강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빨갛습니다. 네. 붉은색. 그래서 이게 딱 갖다 놨을 때도 그 안에서 오는 그 색감에도 네.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안쪽에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전 처음 보거든요. 저도 처음 봐요. 처음 보거든요. 네. 신기하다. 신기합니다. 보통 네. 그냥 뭐 그냥 로고 써 있거나 맞아요. 네, 모델명이 써 있거나 브랜드가 써 있거나 그냥 나무 질감이 나무. 느껴지는데 여기는 뭘 이렇게 칠해놔서 정말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아주 제대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54만 9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2cm, 무게 1.78kg, 두께는 104mm, 구프레 티툴레 75mm로 쉐입은 콘서트 쉐입에 상판이 솔리드 스프루스, 탑솔이에요. 탑솔. 측후판은 바인딩 들어가 있네요. 바인딩 아이보리. 네,가 측판 그 상 하로 다 보이고요. 그리고 사운드 홀에는 마호가니 아이보리 바인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이 되게 깔끔해요. 뭐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마호가니 축구판에 피니시는 세미글로스, 넥은 나토,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샴페인 골드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레아 너트 43mm 너비고요. 지판은 월넛,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는 634mm로 약간 짧은 프렛은 20프렛, SRT 피에조 픽업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넛 브릿지에 브릿지 그 핀도 브라스 재질입니다. 동글동글하니 되게 예뻐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에요.
아, 되게 좋은데? 네. 화사해. 그리고 야마하 그 특유의 그 뭐랄까 정갈함 있죠. 네네네. 야마하 특유의 그 정갈함이 좀 들려요. 어디에도 튀지 않고. 화사한데? 싼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너무 건조한 느낌도 아니야.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미스트 같은 느낌. 맞아요. 이거 되게 좋은데? 사운드 밸런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엘바디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런 큰 피지컬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되게 사운드가 콘서트라서 더 정갈하고 초심자한테 훨씬 더 적합한 느낌인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저 앰프 사운드가 좀 궁금해요. 앰프는 좀 잡아야 되겠어요. 네, 중음이 강하긴 한데 네. 하이가 들려있는 게 들리죠. 중음을 한번 싹 빼볼게요. 미들만 빼볼게요. 네, 딴 거 안 건드렸습니다. 네. 미들만 뺐습니다. 미들 다 안 뺐거든요. 다 빼볼게요. 다 빼볼까요? 네, 미들은 아예 제로로. 이러면 쓸만하겠네요. 또. 하이 배음도 충분하고. 네네네. 그죠. 사운드가 막 엄청 좋다 막 이럴 건 아닌데 맞아요. 미들을 싹 빼고 나면 들을만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뽑자마자 그냥 쓰면 좀 먹먹한 느낌이 좀 강해요. 중음력 때문에 뭉치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르페지오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 괜찮아요. 이상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미들 싹 빼는 게 괜히 조심스럽게 이퀸 하지 마시고 미들 아예 완전 날리는 걸로 게 좋아. 소리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네, 이건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약간 상상했었어요. 아이보리 톤의 이렇게 벽지 그리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조금 상상되는. 네, 그래서 아이보리 톤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소리 좋은 가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구 중에 소리 제일 좋죠. 네. 아, 소리가 진짜 뭐 인테리어 소품 처음에 그 설명 페이지 보고도 너무 웃었는데. 아, 맞아. 치는 순간 약간 오, 뭐야 좋아. 괜찮아. 이런 느낌? 기대 이상.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2점, 평균 점수 71.5 나왔습니다. 70 넘었네요. 하이가 많은 게 범용성적인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더 활용도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하나 더 드렸고요. 예전에 50만 원대 중반에 56만 9천 원이었던 FGX830C 같은 경우에는 22171515, 22171615로 69.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같은 가격인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운드적인 평가가 더 좋았다라는 게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애초에 사운드에 포커싱을 해서 나온 모델보다 인테리어에 포커스를 해서 나온 모델이 사운드 점수가 더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좋네.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다음 시간에 2, 3는 이제 조금씩 스펙의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 상판이 솔리드 마호가니,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니시가 글로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거의 뭐 크게 디테일의 차이 말고 사운드의 기조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한번 스쿼드에서 또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스토리아 2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거는 솔리드 마호가니 탑에 안에 파란색 내장재가 칠해져 있는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스토리아 시리즈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